하셔가지고 아마 이를 악물고 제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 뭔가 통과를 맞죠? 네. 잘했어요. 어. 뭐 제가 뭐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했다간 저도 이제 난리 나니까 네티즌들을 맡겨버렸어요. 아, 소편하게 저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확인할 수도 없고. 네. 자,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네, 우리 또 오셨는데 인사 한번 나눕시다. 네. 네. 청주 중앙초등학교 29회 네. 최일입니다. 네. 현재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 하세요 또?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회사와. 네. 직장을 아직도 다니고 계시고. 요새 정년퇴직이 몇 살이에요? 늘어나지 않았나요? 예? 네?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 요새는 정년퇴직 나이가 아, 예. 안 늘어났어요? 예. 몇 살입니까 우리 가족? 몇 세예요? 61세인가? 60세? 거의 뭐 그렇게 네. 아,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겠죠? 저는 더 있으려고 그러죠. 아, 그 나이를 건너서 그렇죠. 가능합니까? 네. 오,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보통은 정년퇴직 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뭔가 있나 봐. 아, 그러니까. 뭐 친인척이 된다든가 뭐 아, 그러겠죠. 사돈의 활촌이 된다든가.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거 발전이 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항의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저번에는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모임이신 거예요? 친구 생일. 생일. 생파. 아, 생파. 아. 아니, 그 50대 분들이 생파 얘기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다. 생파. 오. 50대 분들도 생파 하는군요.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어.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20대랑 똑같아요? 어느 분이 생신이세요, 오늘? 네? 들어. 아, 여성분? 이쪽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래도 제가 드려야 될 텐데. 네. 샴페인을 하나 드릴까요? 빵빠레도 한번 올리고. 아, 그럼 빵빠레 바로 가야겠네. 빵빠레 하면서 덕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생일 맞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빵빠레 올 테니까 덕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생일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축하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우리 오래오래 만나자. 역시 53번째 생일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로또 1등 되시고, 네, 연금 복권 또 1등 되시고, 네, 애인 많이 생기시고, 네, 혹시 신랑 와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지금 신랑분 계시죠? 집에나 어디나. 지금 어디 계세요, 신랑분? 집에 계세요? 뭐 늦게 들어가든 일찍 뭐 신경 안 쓰죠? 그죠? 네. 아, 신경 전혀 안 써요. 50 넘으면 다 그렇게 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늘은 자, 이렇게 생일 축하를까지 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도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따다다다다단. 자, 오늘 준비된 노래는 뭐예요? 오늘은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연인이라는 노래입니다. 한승기의 연인. 오, 야, 이거 감정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계신 분들 전부 다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네. 자, 박수! 자, 갑시다. 네. 한승기의 연인 갑니다. 네.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 이제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놓고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젖는다.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엇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살아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 언제라도.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잠깐만요. 자, 아, 제가 옆에서 딱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얼굴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대학교 시험 공부 이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네, 그죠? 정말로 힘쓰는 게 보였어요. 핏, 막 힘줄까지 막 다 보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꼭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솔로란 얘기죠 아직? 아, 진짜? 아,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돌싱도 아니고? 오, 아, 중간에 뭐 사귀어본 적도 없어요? 사귀어요. 예? 아니 지금 물어보잖아요 지금. 설마 그러잖아요. 사귀어보긴 했죠. 네, 사귀어보긴 했대요. 손만 잡아봤죠. 네, 네, 그럴 것 쓸 것 같아. 야, 그럼 앞으로 지금 올해 이제 53이잖아요 그 혹시 여자랑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슈? 아이고 있디야. 예, 있디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53세 그 직장은 튼튼한 것 같아요. 정년퇴직이 없다 그러니까 뭐 같이 생활하는데 뭐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 그죠? 야. 그럼 혼자 살면서 돈 많이 장만해 놨을 것 같, 모아놨을 것 같은데.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예, 이렇게 노래. 에? 노래. 노래. 아, 룸사롱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아니, 막 뿌린 거 아니에요? 뭐 문 닫어 막 이러면서. 그럼 돈 다 어디 갔어요? 돈 다 버는 거 어디 갔어요? 아니 혼자 사는데 돈이 다 어디 갔어? 그 어디다 썼슈? 다 썼어요. 안 와, 그러면. 누가 와? 알았다. 누가 와?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도 없대지, 뭐, 쭉 간대지, 뭐, 언제 받을지 알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나도 이제 중매를 못 쓰겠네.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았다. 예. 자신 있는 거 있어요? 여자가 없는 어떻게 주겠다, 뭐 그런 거. 네?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가 뭐 탁 나타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어떻게 줄 거예요? 아 그냥 뭐 편하게 살아야지 뭐. 편하게 어떻게 살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럼 왜 살아? 네, 같이 왜 살아 근데? 네. 그게 부부이지 뭐. 도전? 네 도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혼자 사셔야 되겠네. 옆집에 어떤 여자분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만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티즌 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네, 통과를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면 이게 안 되는데 이게.